안녕하세요. 오라불필입니다. 여기는 저의 인형 카페 돌리하우스인데요. 오늘은 돌리하우스에서 쇼핑을 해볼 거예요. 시뮬레이션 아니고 진짜 쇼핑입니다. 우리 걸 진짜 살라고? 우리 매장에 있는 걸? 왜 저는 저희 돌리하우스에서 쇼핑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엔 장바구니가 별로 없구나. 난 소심하게 작은 장바구니를 들겠어. 조금 사겠다는 뜻이군요. 이쪽부터 보면은 여기는 롱유딩 사이즈, 포켓 사이즈. 저는 오늘 유딩이들 새 옷을 사줄 거라서 유딩이 의상들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살 건 아니지만 담긴 하겠어. 난 코디할 상품이 필요해. 일단 요거 하나. 이건 흰색이니까? 아니야, 까만 거 좀 그래. 살 건 아닌데 담는다니 뭔 말이야, 그거. 내 걸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집어가면 되지. 여러분,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 거니까 그냥 담는 겁니다. 내 영상 보고 또 모란베필 옷은 그냥 담아서 가져도 된대 이러면 안 돼요. 아, 근데 색깔이 예쁜 컬러는 다 나갔구만. 내가 가질 게 없어. 하나 남은 민트색 가져가야지. 아니, 그리고 사실 저희 옷은 저희 작업실에 아직 준비 중인 상품들 또 불량인 상품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의 쇼핑 목적은 DMS의 우주복 중에서 하나 골라서 사고 싶어서 아까부터 유심히 구경했는데요. 우주복이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로 할까? 유니콘 스타일도 있고 토끼도 있고 밑에 흰색 토끼도 귀여운데? 여기 고양이가 고양이라기보다 늑대 같기도 한 요거. 저는 이 분홍색 코 표현된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 고르겠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입힐지 상상이 되시나요? 난 찍어둔 게 있지. 요거랑 털 아닌 우주복도 하나. 아니다. 털 우주복 말고 잠바 살까? 이거 너무 귀엽더라. 겨울 다 지났는데 털 잠바 보고 있어 지금. 그래도 뭐 인형은 딱히 추위나 더위를 타는 건 아니니까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사고 싶었는데 봄을 기다리는 지금 털옷을 사고 있습니다. 털옷. 그리고 요거는 잠바니까 이 속에 입어줄 아이템이 더 있어야겠죠? 그러면 속에 입을 거 얇은 티셔츠 중에서 배색 들어간 거랑 기본 반팔티랑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렇다면 긴 팔을 사야지. 근데 민트색 들어간 게 더 예쁜 것 같아. 민트색, 보라색. 요거랑 바지는 집에 짧은 바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긴 바지를 사볼게요. 요거 색깔 괜찮겠지? 요 속에 이렇게 입힐 거예요. 아까 내 옷을 넣긴 했지만 안 입힐 수도 있겠어. 왜냐면 새로 샀으니까. 요거. 그리고 여기에 털옷이 아닐 때 가디건. 털옷이 있으니까 안 입어도 되긴 하겠지만 가디건도 탐나. 색깔이 뭐가 어울리려나? 요건 소매가 겹치는 거. 블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블루도 괜찮네? 블루? 보라? 분홍. 분홍색이 이쁘다. 저는 분홍색 고르겠어요. 자, 그러면 요만큼 담았고요. 네,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계산해 드릴까요? 네, 계산해 주세요. 그것도 찍는 건가요? 그건 내가 계산 안 할 건데? 그럼 빼세요, 빨리. 이거 취소를 해주고 나머지만 계산해 주세요. 요거는 그냥 담아주세요. 도둑질인가? 11만 7천원입니다, 고객님. 자, 10만, 1만 7천원이 안 되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 열둘. 성공신 해드릴까요? 못해요. 네. 거슬러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가져갈게요. 네. 여러분, 저희 카페라고 물건이 다 제 거가 아니랍니다. 저도 돈 주고 사야 돼요. 네. 우리 것만 내 거임. 상품으로 파일 하나 드릴게요. 그래요. 자, 이제 쇼핑한 물건들 아이들한테 입혀보러 가볼게요. 짜잔! 돌리하우스에서 쇼핑한 쇼핑템들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거 가져온 거는 아까 골라놓긴 했는데 이거는 촬영용으로만 쓸 거라서 빼놓고 구매한 물품들이에요. 어떤 걸 샀냐면 36.5도의 폴 가디건 핑크색, 36.5도의 모나 레글런 민트색, 역시 36.5도의 재키 데님 연청 컬러입니다. 한벌 세트를 다 36.5도에서 골랐어요. 이렇게 입히면 캐주얼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가디건 없이 요 위에다가 겨울이 다 지났지만 이제서야 겨울옷을 구입한
DMS의 봄후드 자켓입니다. 아이보리 컬러고요. 점퍼 단품이에요. 핑크색도 있었는데 요 아이보리가 좀 더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서 아이보리로 골랐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이 연청 컬러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DMS 하면은 털 우주복이 떠오르잖아요. 그 털 우주복 중에서 저는 노란 고양이를 골랐습니다. 왜 골랐냐면요, 저희 나비가 고양이 컨셉으로 모란댁에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털 후드 우주복으로 입혀주려고 고양이를 골랐습니다. 저는 이 코 표현되는 게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드디어 나도 이걸 사보는군. 행사가 열리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쇼핑할 수 있지롱. 그러면 뭐부터 뜯어볼까? 요거 원피스로 된 거 먼저 뜯어볼게요. 어? 양말이 포함이었구나. 양말이랑 퍼가 달린 후드. 오, 후드 부분에 안감이 들어있고 발 여기로 통과해서 입을 수 있어요. 어? 이거 손에도 입혀봅시다. 지금 쓰고 있는 가발도 여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후드가 이렇게 씌워지는 우주복은 머리카락이 길면은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단발머리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팔은 뒤로 나란히 하고 앞머리 조금 빼고 후드. 어? 꼬리에 철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와, 디테일 좋다. 자, 그럼 양말. 양말을 신길 때 사람이 신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발끝부터 먼저 통과를 하려고 쏙쏙쏙쏙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 뒤꿈치를 쏙 신겨주고 나머지를 훅 올리면 돼요. 요거는 지금 잘 신겨지는 편인데 잘 안 들어가는 타이트한 양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발부터 먼저 쏙 끼워준 다음에 발꿈치부터 얼른 끼워주고 나머지를 샥 올려주면 됩니다. 털 우주복 고양이로 변신한 저희 집 나비예요. 너무 귀엽다. 꼬리 꼬리. 여기에 리본 하나 더 묶어지면 귀여울 것 같아요. 안녕. 자, 여기 앉아있어. 아, 진짜 뒷모습 고양이 같아. 그쵸? 고양이 같지 않아요, 뒷모습? 자, 그 다음은 저희 피치한테 새로운 옷들 입혀줄게요. 자, 제일 먼저 머리 분리해야 되는 거네. 하하, 분리하고 입힐 수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여기 뒤에가 이렇게 열어져서 분리하지 않고 입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 자, 목 쪽으로 발을. 소매에다 밝히는 거 아니야. 오, 됐어 됐어 됐어. 가발 벗기지 않고 바로 입혔습니다. 오, 이게 다른 옷에 비하면 좀 달라붙는 옷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오버핏이에요. 생각보다 길구나. 아, 거의 짧은 원피스인데? 자, 그럼 여기다가 청바지. 청바지에는 데님 특성상 이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색깔이 진하지 않은 거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레탄 재질 구체관절 인형들은 이염이 되더라도 매직블럭으로 모두 닦이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착색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하고 그냥 입히는 편이에요. 이렇게 고무줄 들어간 청바지입니다. 이것도 스펀이에요, 살짝.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인형한테는 충분한 스펀 재질입니다. 아, 허리 부분이 이렇게 가려지는 충분히 긴 길이네요. 이렇게 캐주얼만 입혀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디건! 폴 가디건 핑크색이에요. 소매통이 굉장히 큰 편이라서 지금 입고 있는 긴 소매에도 충분히 입혀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디건이에요. 긴 소매 위에다가 이렇게 긴 소매를 또 입힐 때 그냥 입히게 되면은 소매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혹시나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디자인의 손이라면은 실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비닐 장갑 손가락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워놓고 입히면 된다고 하는데 매장엔 그게 없으므로 그냥 입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소매통이 좀 빵빵해지긴 했지만 그냥 원래 좀 넉넉한 옷이니까 그냥 꾸겨 들어갔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 핑크색 가디건 입으니까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아, 귀엽다. 자, 봄, 가을에는 이런 얇은 가디건을 입고 추울 때는 이런 털 후드 자켓. 에이, 진작 샀어야 더 좋을 텐데 이제서야 샀네요. 뽀송뽀송한 양털 원단으로 제작된 잠바입니다. 여기 발바닥 브로치 같은 것도 너무 귀여워요. 지퍼가 달려있는 자켓입니다. 이렇게 너도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입혀볼까? 얼마나 더 빵빵해질지. 아니야, 무리인 것 같아. 가디건 벗고 입혀볼게요. 가디건보다도 소매가 훨씬 넉넉해서 소매에도 쑥쑥 잘 들어가요. 아, 귀여워. 뒷모습도 귀여운 털잠바. 아, 이렇게 귀여울 줄 알았으면 진작 살걸, 세상에. 우왕. 이제 지퍼도 한번 닫아볼게요. 이 세상에 조그만 지퍼라니. 지퍼를 올릴 때는 머리카락에 씹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턱 끝까지 올릴 때도 메이크업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러니까 난 좀 열어야지.
여기 신발을 좀 신겨놔야 될 것 같은데 운동화가 지금 있으려나? 양말을 신기면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맨발에 신기겠어요. 그렇지, 쑥쑥 잘 들어가는구만. 짠! 오늘의 쇼핑 성공적! 아싸!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이야! 그동안 행사장 못 가서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저희 돌리하우스에서 저는 바로바로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좋네요. 앞으로 종종 쇼핑을 해야겠어요. 오늘 이렇게 입히고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인형놀이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